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위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IMH 환자인데요. 황달과 신부전을 동반했던 IMH 환자이고요. 지금 내원했던 지꽤 오래됐던 환자입니다. 그래도 이런 환자를 최근에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강의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2005년 10월 30일 날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 동물 메디컬 센터 W 근무할 때가 아니라 이전 병원인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에 근무했을 때의 환자입니다. 4년형의 피메일 비글입니다. 사실 인택트 피메일이고요. 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달 증상이 결막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안, 구강점막, 그다음 피부 쪽도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005년 10월 30일 처음 내원했을 때 얘기고요. 저희 병원 내원하기 한 3일 전인 2005년 10월 27일 날 지역 동물병원에 혈뇨라든지 그다음에 식욕결핍, 그다음에 디프레션 그다음에 질 부위가 스웰링 된다라는 주호소를 가지고 내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도 최근에 16kg였던 게 13.3kg까지 감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진단은 IMH로 진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액 처치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서 프ednisolone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V가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수혈까지 두번 정도. 27일날 내원했는데 28일날 한 번, 29일날 한 번, 두번 정도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이제 30일날 저희 병원 내원하기 전에 보호자분만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원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만 가지고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 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저 자신도 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던 거죠. 저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혹시나 데려오신다면 저희 스태프들과 최선을 다해서 일단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이 다니던 병원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병원을 내원했었습니다. 내원했을 때 일단 응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EDTA 받들로 일단 응집을 봤어요. 여기서 보면 좀 작게 응집되어 있는 중 매크로 어글루테이션을 좀 봅니다. 그리고 현미하형 하에서도 셀라인과 희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응집 지금 마이크로 어글루테이션이 있는 즉 응집이 되게 심한 거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혈액 도말 상에서 대다수가 스페로사이트로 지금 확인이 되었었어요. 결과적인 거지만 바베시아나 이런 건 관찰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적혈구, 뭐 폴리크로머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타겟셀이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뉴트로피리언 세그멘티드도 많았지만 밴드셀도 보이는 양상이었고요. 일단 IMH 환자는 적혈구 파괴 때문에 급성 염증에 대한 것들을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CRP 검사한다면 CRP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장비로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는 장비는 이런 레티큘로사이트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었어요. 뭐 이니 쪽에는 가능했지만 그 비싼 장비를 수위 쪽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생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NAB 스테인, 즉 뉴메틸렌 블루 스테인을 매번 해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라티큘로사이트를 카운트해야 돼요. 즉 이런 적혈구 1000개를 카운트하면서 라티큘로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해서 그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일단 이 환자는 라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24%였고 절대 수치로 한다면 62만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티큘로사인 인덱스를 구하게 된다. 즉, 헤마토크리트 수치에 비해서 얼마나 레티큘로사 인덱스가 증가되는지 그 비율을 하는 건데요. 3.5 정도로 높은 수치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즉, 재생성이 있는 거죠. 즉, 재생성 빈혈이라는 얘기고, 현재에서는 어떤 스페로사이토시스라든지 응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IMH로 진단할 수 있죠. 이제 IMH를 유발할 수 있는 촉발성 원인들이 있는지를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원인을 찾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혈액을 원심분리했을 때 혈청 색깔이 어때요? 황달만 있다면 이게 완전히 노랄 거잖아요. 진한 노랄일 텐데 붉은빛도 있습니다. 즉 빌리루빈 수치도 높겠지만 인트라바스큘 헤몰라이시스 즉 혈관 내 용혈에 의한 헤모글로빈 색소 있죠. 즉 적색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심분리했을 때 아래쪽에 팩 RBC죠. 좀 많이 적습니다. 좀 빈혈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WBC는 53,780개 정도. 이건 아무래도 염증 때문에 증가되었을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오던 환자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백혈구 증가증을 동반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RBC 토탈 카운트라든지 헤모글로빈 농도, HCT 농도 다 낮았습니다. 헤마토크리는 17% 정도. 일반적으로 17% 정도면 수혈을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IMH 환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상황이에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사이, 또는 환자가 기름이 너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 수혈을 첫날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혈소판은 14만 2천 개인데, 사실 참고치는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참고치를 이용하셔야 돼요. 로얄에서는 처음 사용했을 때 14만 2천 개라면, 혈소판 수치는 약간 낮은 겁니다. 뭐 염증 때문에 낮아졌을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뒤에서 데이터를 보면 좀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BL 수치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77mg per dL. 보통 5만 넘어도 많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 희석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희석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용혈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혈청검사 할때 이게 반그 빛을 쏘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반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뭐 추측도 좀 해봤던 상황입니다. 또한 BUN은 186, 크리아틴 3.1로 질소 혈증을 동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간 수치도 상승되어 있었고, 적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CK랑 LDH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뭐 사진처럼 용혈된 혈청을 좀 봤었고요. 요검사입니다. 요검사에서 요비중이 1.040이 나와서 아조 테미아가 있다면 요비중은 떨어졌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AKI로 진행된 걸로 확진할 수 있었지만, 요비중이 높다? 근데 아조테미아가 있다? 그럼 프리니라 아조테미아인가? 즉, 탈수에 의한 것인가? 라고 좀 짐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수액 처치를 하고 나왔지만, 질소율증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점 AKI로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침사 검사상에서는 이렇게 빌리루빈 크리스탈이라든지 빌리루빈 색소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요 색깔 좀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황달이 있다면 완전 진한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붉은 빛이 있습니다. 혈구가 청구된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즉, 인트라바스큘러 헤모로라이시스, 즉, 혈관의 용혈이 같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뭐 특별한 건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결과 갖고 종합했던 거는 황달이 심하다. 되게 중증의 황달이었고, 탈수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성 빈혈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용혈성 빈혈이고, 그런 용혈성은 됐던 색소들이 요를 타게 나오면서 신부전을 유발했구나라고 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강즙이 있었고, 스페라셜도 있고, 요거만 보면 IMH죠. 그리고 질소혈증, 그리고 고장뇨라거나 프리나조테미아. 그렇지만 치료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면 AKI로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혈당, 그리고 요당이 나왔는데, 이건 내원전에 의뢰했던 병원에서 하트만 수액에다가 포도당을 첨가해서 투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빼고 난 다음에는 혈당이나 요당은 개선되었던 환자고요. 결론적인 진단은 IMH죠. 이제 이 IMH 같은 경우는 원발성이나 속발성. 속발성에는 어떤 약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바베시아나 이런 감염에 의한 건지 봐야 되겠죠. 요즘은 뭐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을 룰아웃 할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도마를 통해서 그 적혈구 내 봉입체를 확인했어야 돼요. 네. 뭐 스페라셀트가 심하면 봉입체가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감염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좋아진 걸로 봐서는 원발성 맨홍맥에서 용혈성 빈혈, 즉 IMH로 진단된 게 맞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IMH는 혈관 내 용혈, 즉 인트라바스큘러 헤몰라이시스인지 아니면 혈관의 용혈, 즉 비장이랑 간에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빈혈, 용혈인지를 감별해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트라바스큘러 헤모라시스랑 익스트라바스큘러 헤모라시스 둘다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AKI가 발생한 거. 그럼 AKI는 왜 발생했을까? 추정 건데 용혈에 의해서 헤모글로빈 또는 빌리루빈에 의해서 AKI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사이클로스포르스가 있는 3년 만에 발생했을까? 그거는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레미아, 즉 탈수 때문에 2차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저혈류증,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AKI가 발생했다고 좀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투석을 하지 않았지만, 투석을 했다면 질소혈증이나 이런 문제는 좀더 빨리 개선되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합니다. 치료인데요. IMH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면역 억제제잖아요. 근데 면역 억제제가 퍼스트는 아닙니다. 일단 ABC에 대한 개념부터 해야 돼요. 즉 수액을 넣어서 순환장애를 개선시켜주고, 산소를 줘서 호흡곤란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먼저 첫 번째예요. 그래서 플루이드 세라피랑 산소 공급, 그 다음에
면역매개성 질환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면 억제제를 쓰는 겁니다. 면역매개성이 아닌데, 즉 바베시아 감염증인데 이 면역 억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베시아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2차적인 감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더라도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항생제가 있고요. 근데 항생제 사용할 때는 이런 면역매개성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세파계열 있죠.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라든지 설파계열 항생제는 그런 면역매개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해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퀴놀론 계통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위장관 보호제라든지 혈전 예방제, 이것 때문에 과거에 야습을 했었는데 요즘 어때요? 엔옥서판이라든지 달테판을 많이 쓰고 있죠. 퇴원한 다음에는 클로피도그레라든지 리바르자본을 더 많이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보존적으로 어떤 철분공급 또는 뭐 그런 걸할수 있겠죠. 뭐 수혈인데요. 첫날은 수혈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수혈을 하게 될 건데 했던 케이스인데요. 수혈은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정말로 이 환자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될 때만 수혈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질소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요도카테터를 장착해서 배뇨량에 따라서 수액처치를 했던 환자이고요. 이 환자는 요도카테터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GFR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GFR이 0.99 mg/kg이 나왔어요. 그럼 기능적으로는 26.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UPCR은 4.2, 즉 단백뇨가 좀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 단백뇨가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빌루루빈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요 색깔 보세요. 얼마나 심하죠? 거의 검은색으로 나올 정도로 좀 헤모글로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 억제제입니다. 사실 면역 억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즉 프레드니솔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 프레드니솔만 사용하더라도 IMH를 치료했던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PDS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아자시플린이라든지 사이클로스폴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스폴린 쓰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고, 아자시플린을 좀 추가했습니다. 이 아자시플린은 반응을 보이려면 적어도 3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초기 2주 정도는 SID로 처방해줘야 되고, 그 이외에는 Every Other Day, 즉 EOD로 처방을 해주면서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로스폴린이 면역 억압을 하려면 적어도 8에서 10mg/kg랑 BID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용량이죠. 5mg/kg은 면역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스폴린은 처방할 때두 가지 제제가 있어요. 오일 베이스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이멀전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마이크로 이멀전 타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 이멀전 타입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왔던 노바티스 회사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 종근당, 그다음에 에보트사에서 나온 것만 마이크로 이멀전 타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마이크로 이멀전 타입으로 된 사이클로스폴린을 처방해야 장에서 흡수되는 게 플럭투션이 생기는, 즉 매일매일마다 변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어떤 헤마토그립 변화 수치인데요. 첫날은 17%였고 다음날 11%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수혈해서 올려줬고요. 수혈하고 나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면역 억제 사용했지만 적혈구가 파괴되는 걸 완전히 막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IMH 환자는 파괴되는 속도랑 생성되는 속도를 맞춰주는데요. 파괴되는 속도를 더디게 해주고 생성되는 속도를 올려줘서 결국 빈혈 수치가 개선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초기에 PDS 1mg/kg BID, 그 다음에 아자시오프린 2.5mg/kg SID를 썼습니다. 요즘은 저는 2mg/kg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아자시오프린 요즘 최근에 잘안 쓰죠. 초기에는 잘 몰라서 2.5까지 높여서 썼었습니다. 그러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2mg/EOD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5 EOD, 그 다음에 1mg/kg EOD로 바꿔가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사이클로스폴린은 그때 잠깐만 썼어요. 한 22일 정도까지만. 개체가 많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5에서 7mg/kg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점점점 좋아졌고, 사실 헤마토크리트가 안정이 된 시기는 거의 22일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 퇴원을 되지 이전에 퇴원을 되게 되지만 이 환자의 어떤 TBL 수치가 많이 높은 거랑 그다음 질소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의 오랫동안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요 시점에 수혈했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혈청 검사를 하면서 혈청 색깔의 변화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TBL의 어떤 변화를 봤었습니다.
처음날 TBD 77이었는데 이렇게 진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요건 셋째 날. 넷째 날 정도 되니까 약간 헤모글로빈 색깔이 좀 감소하죠. 그리고 11월 3일 다섯째 날에 헤모글로빈 거의 없는 증, 이때쯤 되니까 인트라바스큘 헤모글로빈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일째 되는 11월 4일 날은 TBD 23.9. 아주 높죠. 그러면서 혈청 색깔도 진하게 노란색이었고요. 이 당시가 헤마토 20%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처음 입원했을 때의 어떤 피부 사진, 결막이라든지 구강 점막, 그다음 피부 색깔이고요. 치료하면서 한 12일 정도 지났을 때 결막 색깔이 좀 노랗던 게 빠지고 약간의 핑크빛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39일째, 12월 7일 날 거의 황달이 이제 개선되어 가는 약간 남아있는 상인 것 같아요. 피부에도 그렇고. 그렇죠. 핑크 컬러는 상당히 진해졌죠. 지금 헤마토크리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치료하다 치아가 중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 6월 18일 날 다시 혈뇨를 본다고 내원했고, 그 당시 헤마토크리스는 24.7%, TBL은 1.3mg/dL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보다는 응집이 되게 강해졌네요. EDTA 바틀 내에서도 매크로 어그레테이션이 되게 강하게 보였던 환자고, 혈액 도말상에서 스페로세이스가 되게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IMH가 재발된 걸로 진단하고, 이 당시에는 IVIG에는 사용을 좀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호작용 상의하고 리브 감마를 투여했었습니다. 키로당 0.5g 정도를 12시간에 걸쳐서, 이 환자가 13kg, 14kg 정도 생긴다고 한다면 적어도 3병 정도 사용하겠죠. 3, 4병 정도. 그리고 수액 처치하고, 그리고 2008년 6월이기 때문에, 사실 2008년 1월 달에 제가 미국 코넬대학교에 한달 정도 익스턴십을 갔다 왔던 시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IMH 환자라는 다른 면역매개성 질환들을 치료할 때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덱사메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0.3에서 0.6mg/kg의 세를 쓴다면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또 쓰는 걸 보니까 크게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덱사메탄은 되게 위장관 출혈이 강한 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잘안 썼었거든요. 근데 코넬대학교 가서 봤을 때 그런 부작용이 적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입원되어 있을 경우에는 프라지니솔을 경구 처방하는 것보다는 덱사메타돈을 주사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시점에 프라지니솔로 스웨칭해서 1mg/kg BID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주 또는 열흘 간격으로 테이퍼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자시프린을 처방해줬습니다. 이전에 처방했던 걸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며칠간 입원해서 보니까 헤마토크리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17.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그래서 수혈은 하지 않고 며칠간 입원했다가 헤마토크리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2008년 11월 19일 날 헤마토크리스는 44.7%,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1% 정도입니다. 절대 수치라면 6만 주정 되더라고요. 아, 이 정도라면 최근 생각으로는 면역 억제를 중단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면역 억제제를 끊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레티큘로사이트가 정상으로 떨어지는 또는 정상보다 좀 낮은 쪽 유지되고 있다면 거의 파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도 많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고민만 좀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황달과 심부전을 심하게 동반했던 빈혈 환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렵긴 했었지만 다행히도 한달 정도 치료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있을 때마다 응급 환자를 보는 수의사로서 좀 뿌듯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보호자분한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라도 살려달라고 하셨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살리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IMH 환자를 접하면서 첫날부터 수혈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히 PCB가 15%나 20% 사이일 때. 이때라면 대다수의 수의사분들은 수혈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환자를 보게 되면 너무 빨리 수혈하게 됐음으로 인해서 황달이 심해졌던 환자예요. 그리고 혈관의 용혈도 심하게 발생을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PCV가 10% 전후라고 하더라도 바로 수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액처치라든지 산소 공급을 해주고 났더니만 락테이트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의 호흡 상태도 편안해지고 환자 상태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 수혈할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경과를 보면서 IMH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면역 억압제, 특히 리부간마 투여하면서 바로 면역 반응들을 억압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수혈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IMH를 치료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